자, 오늘은 우리 훈련생들과 더불어 그 자연발효법으로 예, 잡곡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발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효종을 만들 때 발효종을 상업용 이스트를 이용한 발효종과 더불어서 예, 샤워종, 아, 그러니까 일명 있잖아요. 그 뭐 화이트 샤워종, 통밀 샤워종, 후밀 샤워종. 유럽에서는 이제 다크 샤워종이랑 화이트 샤워종으로만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다크 샤워종, 그리고 화이트 샤워종,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이제 플리시라든지 뭐, 비가 혹은 예, 공장제 효모, 예, 상업용 이스트를 같이 병용해서 넣는 빵을 자연발효빵이라고 합니다. 그 자연발효빵으로 만든 자연발효 법으로 만든 네, 잡곡빵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훈련생들이 깜짝 놀라고 있어 지금. 자 이제 식빵처럼 되면 안 되고 약간 약간 밀대로 밀어버리니까 밀대로 민 이유는 이게 이제 저온 숙성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냉이 많이 먹은 상태라 밀대로 이제 밀어가지고 참기를 지금 빼고 있습니다. 참기를 좋습니다. 잘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예, 작업대위를 좀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네 우리 좋습니다. 자 우리 훈련생. 자, 에이스 훈련생입니다. 에이스 훈련생. 네. 한국으로 유학 온. 네. 좋습니다. 갑자기 긴장을 하셔가지고 멈칫하긴 했는데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도조미님이 역시 에이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동영님, 우리 동영님 영상 찍으면 하여튼 조회수가 1일 100회는 그냥 금세 넘어가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예, 면포에 담는 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형을 다한 그 잡곡빵을 그 밀가루를 묻혀서 지금 면포에 놓고 있습니다. 이으면 위쪽으로 올라오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먼저 이음매가 위로 올라오면 대부분 이제 이음매가 이제 벌어진다고 해서 밑으로 놓으라고 하는데 우리 이 자연발효빵 혹은 천연발효빵, 뭐 자연발효빵도 이제 약간 이제 이스트의 양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배합하는 이제 자연발효빵은 이스트 양이 이제 적게 들어가니까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음매가 위로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효종빵은 그 밀가루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게 발효종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그니처, 그 시그니처를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시그니처를 나타내는데, 요렇게 지금 이제 밀가루를 그 외에 이제 오븐에 넣기 전에 이렇게 뿌리면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뒤로 놓으면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저는 택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세미나 갔더니 외국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이 좋은 듯 싶어서 제가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원한 훈련생은 이또조미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영상은 발효가 이제 끝난 2차 발효죠. 2차 발효가 끝난 반죽을 테프론 시트 위에다가 놓고 칼집을 내는 이제 쿠프라고 많이 하죠. 이제 쿠프 나이프를 이용한 쿠프 칼집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집을 낼 때는 이게 깊게 내시면 안 돼요. 깊이가 한 0.23mm 정도? 한 3mm 정도가 좋겠죠. 3mm 그리고 길게 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밀가루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뒤에 묻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묻었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게 면포 자국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밀가루 뿌린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나는 뿌려야 되겠다. 뿌리세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이제 많이 묻기 때문에 그걸 또 닦아내고 하면은 작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우리 다른 훈련생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영님 좀 칼 잡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각 테이블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 한번 영상 출연하면 조회수가 100이 나오는 1조에 100, 인스타그램에서 100이 나와준 우리 동영님. 예, 포스가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멀리. 굽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코프 나이프도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조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길게. 약간 이게, 약간 좀 타원형이 됐으면 했는데, 전부 다 이게, 예, 타원형은 아니고, 이제 원통형이 돼가지고 좀, 예, 모양이. 자, 또 잘라주세요, 나머지도. 자, 쿠프 나이프가 끝나면은 오븐에다 직접 물을 뿌리고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발효가 완료돼서 그 테프론 시트에다 옮기고 그 다음에 칼집을 낸 다음에 자, 물을 뿌리면서 지금 오븐에다 넣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훈련생들이 직접 지금 오븐에다 넣는 장면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들 자, 물 뿌리고 넣어주세요. 스팀 네, 해보세요. 네, 물 뿌리고 넣으세요.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이, 좋습니다. 타이머 작동시키시고. 이쪽 좀 넣어야지. 동영 같이 넣어주세요. 겁먹으면 안 돼.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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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자, 닫아요. 오케이. 다음엔 누가 넣으시나요? 네, 우리 찬미님. 아니요, 빨리 넣어야 돼, 빨리 넣어야 돼. 잘하셨어요. 닦고 좋습니다. 자, 이로써 다 놓은 거죠? 네, 이제 끊을 때 보도록 하죠. 자, 이제 27분 동안 네, 구운 네, 잡곡빵. 천연 발효가 아니라 자연 발효입니다. 자연 발효라고 하면 예, 상업용 이스트나 예, 천연 발효종, 발효종이죠, 발효종. 발효종을 넣어서 만든 빵이 되겠습니다. 발효종은 이제 통밀 샤워종을 넣고요. 그리고 이제 플리시를 같이 해서 이제 플리시와 천연 발효종을 이렇게 병용해서 만든 반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밀 샤워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의 뭐 자연 발효빵처럼 나옵니다. 아, 자연 발효가 아니라 천연 발효죠, 천연 발효, 천연 발효빵처럼.
자, 5분에서 빼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 샤워종의 비율이 높게 들어간 자연발효 스타일의 빵이 되겠습니다. 공장제 효모는 약간 넣습니다. 약간 아주 적은 양. 우리 조회수 100이 나오는, 100만이 아닌 100이 나오는 우리 예, 동영님이 빼는 이 장면 레즈누아에서도 100이 그냥 금세 1일 만에 나왔던 그 전설의 셰프, 미래의 셰프. 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잠시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자연발효법으로 만든 네, 잡곡빵 네, 마치겠습니다.